안녕하세요. 제가 약 일주일 전에 2021년식 포드 브론코 스포츠 모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질문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질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뒷좌석 평탄화가 되는지 그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아무래도 뭐 차박, 캠핑, 오버랜드 뭐 이런 게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좀 다른 또 포드 딜러십에 갔더니 거기 그 아우터뱅크스가 또 차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베이스 모델도 있고 거기에는 빅밴드도 있고 아우터뱅크스. 그래서 아우터뱅크스 뒷좌석 평탄화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평탄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평탄화를 여기 뒤에 여기 스위치 눌러가지고 요거 눌러서 먼저 이거 접고요. 아, 여기가 좀 볼까요? 팔걸이. 어우, 팔걸이 튼튼하게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고 커플도 두개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거 평탄화가 완전 될것 같은데요. 저쪽 반대편 가서 적어볼까요? 길이를 좀 봐야 되니까 앞에 의자를 최대한 당겨 볼게요. 이쪽, 아우터뱅크스는 조수석도 이게 전동으로 되어 있네요, 스위치가. 조수석은 당연히 그 전동이 아닐 줄 알았는데, 전동입니다. 자, 끝까지 한번 이렇게 당겨 보고요. 오, 의자가 상당히 많이 앞으로 가네요. 네, 끝까지. 그래서 이 정도 최대한 앞으로 당겼거든요. 이렇게 당겼습니다. 운전석도 한번 당겨보도록 할게요. 운전석도 최대한 쭉 당기고. 상당 이거 약간 그 차박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이게 조금 더 많이 당겨지는 것 같아요, 의자가. 지금 이 정도로 당기면 이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사이즈인데 이거 사람 못 들어가죠, 이 정도 당기면. 근데 약간 그걸 좀 고려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완전 차박을 노리고 이렇게 차를 만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확 당겨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새 차라서 뒤에 이것저것 좀 실려 있는데, 요런 식으로 평탄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 근데 이거 사이즈가, 야, 이거 완전 그 차박 하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뒷자리는 되게 좁았는데, 이거를 앞좌석을 엄청나게 당기고 나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야, 이거, 이거 괜찮은데? 지금 제가 조그만 줄자를 갖고 왔는데, 제거 줄자가 6피트 짜리에요. 근데 모자라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매트 큰거 하나 넣으면 이거 뭐두 사람 충분히 잘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히 거의 한 7, 6피트 6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총 공간이. 여기 지금 저 안쪽 깊이
세로 공간이 6피트 6인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공간은 여기로 재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는 3피트 6인치 나오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6피트에 3피트 6인치짜리 매트를 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뒷타이어가 지금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매트 모양이 약간 요렇게 꺾이면 요 안쪽은 매트가 요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요렇게 되면 4피트 5인치 정도 약 4피트 5인치 정도의 매트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로가 6피트 5인치, 가로가 4피트 5인치 정도. 야, 이 정도면 이거는 그냥 아예 차박하라고 이렇게 겨냥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공간이 너무 좋은데? 일단 높이를 좀 볼까요? 높이? 높이도 약 3피트 정도 나오거든요. 3피트. 제가 키가 180인데 이거 뭐 누워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야, 이거 매트 깔면 차박 완전 가능하다, 이거. 네. 차박 가능해요. 제가 이 머리가 아직 안 닿는데, 네, 이거 매트 깔면 차박 완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앉은 키가 커서 그런지, 앉으면 머리는 닿네요. 이렇게 앉으면. 그리고 뭐 양옆에 공간은 뭐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질문 많이 이제 주셨는데 제 영상에 이제 이게 차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실내 공간 그런 것들 되게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실내 공간 위주로 봤는데 앞좌석이 저렇게 많이 당겨질 줄 몰랐어요. 이 정도면 이거 충분히 차박하는데 문제 없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 실내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차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집 근처에 또 다른 그 포드 딜러십이 왔는데 여기는 그 아우터뱅크스가 들어가 있네요. 차가 요게 이제 그 퍼스트 에디션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트림인데 요 트림부터는 휠이 조금 틀리죠. 옆에 있는 그 빅밴드 근데 좀 개인적으로 빅밴드가 더 괜찮은데 빅밴드하고 요 아우터뱅크스하고 휠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AT 타이어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 끼워져 있는데 25에 60에 18 타이어 끼워져 있고요. 앞에 보시면 뭐 앞에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헤드라이트하고 브론코 글자 이렇게 양각으로 써 있는 거 하고요. 안개등이나 뭐 범퍼 이렇게 다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이 틀린 거는 이제 요게 손잡이가 아우터뱅크스부터는 이 차체랑 똑같은 색깔이네요. 저기 보시면은 빅밴드는 그 차체 색깔하고 상관없이 그냥 검은색인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근데 아우터뱅크스부터는 차체랑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실내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래도 좀 옵션이 있으니까 여기 가죽으로도 이렇게 좀 처리가 많이 되어 있고 투톤 여기까지 하면은 쓰리톤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야생마 마크 이렇게 있고 핸들도 가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콘솔, 암레스트 콘솔도 이렇게 브라운 계열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쪽 문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투톤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투톤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팔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새 차라서 창문 내리지 말라고 스티커까지 다 붙어 있네요. 그리고 그 뭐 창문 여는 개폐 스위치나 그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거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 도어 핸들 손잡이랑 문 열림 잠금 장치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브론코라고 이렇게 글씨 써 있고, 아무래도 오토다 보니까 페달 두 개, 그래서 이제 악셀하고 브레이크 페달 이렇게 있고요. 아, 저 밑에는 좀 마감이 조금 좀 들려 있네요. 저 위까지 좀 올라오면 좋을 텐데 마감이 약간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터 뱅커스부터는 이제 옵션이 있어 가지고, 네, 이렇게 의자가 이제 자동으로 스위치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추 지지대, 이것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네, 여기 이제 뭐 핸들 그 높낮이 조절하는 스위치도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뒤에 테일게이트 여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 라이트 조절하는 스위치 이렇게 있는데, 오토 뭐 되고 다 되고, 여기 계기판 밝기 이렇게 조절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스위치들은 뭐 빅밴드랑 똑같습니다. 그 안에를 한번 좀 볼까요, 타선? 아, 네, 빅밴드랑은 틀리게 그 계기판 안쪽에 화면이 엄청나게 크네요. 그래서 그 타코미터랑 속도계 사이에 엄청나게 큰 이렇게 화면이 꽉 차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사이즈로는 한 6인치 될까요? 6인치 정도 되는 그런 계기판에 LCD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문을 열었다가 한번 다시 한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영상 같은 게 조금 나오는데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오버랜드 오프로드 그냥 그런 감성을 아주 그냥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막 가고 싶은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내비게이션 LCD, 여기는 이제 똑같이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이 야생마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앱 스톤 버튼이라든가, 여기도 이렇게 또 깔맞춤해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스위치들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공조 장치. 근데 여기에 이제 온도가 나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빅밴드는 요게 그냥 이렇게 먹통으로 스위치였는데, 여기 이제 온도가 이렇게 나오는 스위치 안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은 뭐 똑같이 USB-C랑 USB 있고, C거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있고,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사륜 구동 시스템, 컵홀더 이렇게 있습니다. 뒷자리는 뭐 뒷자리 문에도 뭐 여기 이제 그 팔걸이 쪽에 가죽으로 처리가 되고 포인트 들어가 있고, 수납함, 수납 공간이 있고, 스피커 있는데, 뒷자리가 좀 좁긴 좁네요, 확실히. 이거 앞에 의자를 제 키에 맞춰서 했더니 뒤에는 차가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렇게 좀 무릎이 닿을 정도로,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 에어컨 송풍구랑, 여기 아우터 뱅크스 부터는 여기 110볼트가 있네요. 110볼트. 캠핑이나 차박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도록
여기 이제 110볼트 아울렛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빅밴드랑은 똑같은 것 같아요. 수납함 이렇게 있고, 이제 가죽 시트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